날짜와 시간 함수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입사일자를 이용하여 근무 기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어, 근무 기간을 계산하는 식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계산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2셀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수식 2025-입사일자의 연도를 빼라고 했는데요.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기 위해서는 이열함수를 사용합니다. Y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이열함수가 보이실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열함수 입력되고 가로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B2셀에 해당한 입사 일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마우스로 B2셀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B2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2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날짜 형식으로 서식이 표시가 됩니다. 네, 문제에서는 음 구한 값 뒤에다가 연자를 표시하는데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다가 n% 연산자 입력하시고 직접 문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요 음 이렇게 일반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숫자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음 문제에서 연자를 붙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연자를 제가 n% 부터 0까지 지우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얘를 음 쓰, 쓰. 날짜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서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 해당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날짜 서식에 적용되었던 서식을 뺀 일반, 특별한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M% 연산자 이용해서 연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 계산을 통해 근무기간을 구하는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함수의 파일은 요 시트가 이열 예제, 이열 결과해서 실습한 내용을 어, 결과 시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먼스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수 함수는 월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현재 입력된 45748이라는 숫자를 숫자를 가지고요. 일련번호의 값을 가지고 월을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이이 셀을 선택하시고요. 어, 더블 클릭하신 다음 맨 앞에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등호가 필요하고요. 월을 추출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원수 함수를 이, 이용합니다. MON 입력하시면 먼스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맨 뒤에 가셔서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 숫자 일년번호는 4월 며칠입니다에서 4월에 해당한 월을 추출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는 예제 음, 실습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결과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인데요. 데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에서 일만을 추출하겠다라고 하시면 DAY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준 일자가 현재 T2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준 일자를 사용하여 주문 일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일자는 기준 일자에서 기준 일자 1 10일에서 마이너스 어 소요 기간을 뺀 값을 주문 일자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음 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일자 는에 1을 표시하는 숫자만 나타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4세를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가 day d라고 입력하시거나 day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를 찾으셨다면 더블 클릭하되 기준일자가 D2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할 게 아니라 아래로 복사할 건데요. 기준일자가 있는 D2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키보드 기능키 F1부터 F12까지 있는 기능키에 F4를 누르시면 D와 E 앞에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되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2셀에서 1만 추출하면 10이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마이너스 다시 한번 기준 일자에서 소요 기간의 1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에 1을 빼기 위해서 대이 함수 사용하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C4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0에서 5를 뺀 음, 값은 5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각각의 주문 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음, 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 함수를 이용해서 음, 시간에서 시간의 시 부분을 추출한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음, 먼저 2, 3세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출발 시간에서 도착 시간에 차이를 이용하여 요금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단위는 제외하고요. 시간만 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 hour, month, today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hou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H라고 입력하시면 아 r 함수 H5까지 입력한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아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뺄 건데요. 도착 시간이 있는 D3에서 클릭하시고 어, D3에 있는 시간을 추출한 값에서 가로 닫고 마이너스 다시 아 r 함수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출발 시간이 있는, 9시가 있는 B3의 시간을 추출해서 빼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어, 시간, 2시간입니다라고 구해집니다. 어, 각각 꼭 아우 함수를 통해서 출발 시간에서, 어, 아니, 도착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하고, 출발 시간에서, 어, 시간을 추출해서 빼야 합니까? 함수 한 번만 사용하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어, 아우 함수 안에다가 d3-b3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리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도착 시간의 시 부분에서 출발 시간의 시 부분을 뺀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에다가 뒤에다가 곱하기 시간당 4,000원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시간 데이터 중에서 분을 이용해서 어,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특허 신청 일시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비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연월일, 시, 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에 시, 시간 부분을 추출해서 몇 시, 분 부분을 추출해서 몇 분이라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표시와 같이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것과 같이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5까지 입력하시면 아 r 함수는 시간 부분을 추출하는데요. B3에 있는 부분에 어, 시간을 추출한 다음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함수를 통한 값 뒤에다가 문자를 붙일 건데요 C라고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한칸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15시 10분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C만 입력하시고 M% 연산자 분을 추출하겠습니다라고 미니처 함수를 이용해서요. 어 암수 입력하시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다시 한번 B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문자 처리 하셔 갖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B열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시간 분에 해당한 값을 가져와서 몇시 몇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데이 함수 시트 클릭하시고요. 어,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2, 3셀에다가요. 작성 일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작성일을 표시하겠습니다등호 입력하시고요. t o 라고 입력하시면 투데이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어, 함수 더블 클릭하신 다음 투데이 함수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려 있으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선택하신 다음 날짜 형식에서요. 연월일이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3월 14일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나우 함수 예제를 보겠습니다. B2 셀을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today 함수는 현재 날짜의 시간만을 구한다면 now 함수는 어, 현재 날짜의 날짜와 그다음에 시간 부분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no W 입력하시고요.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Today와 Now 함수는 안쪽에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 열고 닫고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업하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와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B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작성을 하는데요. 제시되어 있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에서 선택할 수 없다면,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연도는, 어, yy, 네번 입력하시고, 연, 그 다음, mm, 월, dd, 일, 그 다음, h. 시간은 한 글자로 표시합니다. 1시, 2시, 3시는 한 글자로 표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mm, 분은 두 글자. 1분, 2분은 010203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제 화면에 이 부분이 좀 작게 표시가 될것 같아서 살짝 화면을 크게 해서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도는 네 자리, 월은 두 자리, 일은 두 자리, 시간은 한 자리로 표시하고 그 다음 분은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서 에 제시된 형식과 같이 날짜, 그 다음 시간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데이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B3셀을 선택하시고요. 음, 공사 계획표에서 비고란에 연월 일에 표시되는 숫자를 이용해서 연월 일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공사 개시일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내용인데요. 함수 데이터 함수 이용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DATE A 직접 입력하시거나 DA까지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연도가 있는 어, E3 셀 클릭. 신표. 월이 있는 G3 셀 선택하고 신표. 일이 있는 i3세를 선택하고 데이트 함수는 요 연월일에 해당한 값들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어,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월일에 숫자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 시트 클릭해서 맞게 작성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의 숫자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한다면 타임 함수는 시, 분, 초의 값을 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음 메모란에 작성되어 있는 시분 초, 각각의 숫자를 이용해서 주행 게시 시각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B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시간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타임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어, 시간 부분, hour는 E3셀, 신표. 그 다음, 분은 음, G3셀, 신표. 그 다음에 초는 I3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 저는 음 시분초에 어떤 값이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임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타임 더블 클릭하시고 직접 음 신표 입력하지 않고 어,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수식 입력줄 바로 위쪽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음 함수 인수란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시간은 2, 4셀, 그 다음 신표 누른 거를 다음 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분, 그 다음에 초는 I, 이렇게 각각의 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요. 시, 분, 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위크데이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위크데이 함수는 음, 날짜에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반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어, 현재 왼쪽에 음,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음,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요 B3부터 B9를 제가 Ctrl+C 눌러서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Ctrl+V. 그 다음 어, 셀 서식에 가서요 셀 서식에 가서 음, 사용자 지정에다가 이 날짜에 뒤에다가 요일을 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AA라고 우리 필기시험을 준비하셨을 때 요일에 해당한 값을 한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A를 세번 입력하시면 어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토, 화, 수 이렇게 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 위크데이 어 함수를 이용해서 음... 생년 그러니까 일단,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요일을 C3부터 C9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주 어,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위크데이 함수에는 리턴 방식이 여러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1번 방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음, c 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일단 위크데이 함수부터 작성할게요. W, E, E. 크데이 찾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생년월일 있는 바로 왼쪽에 B3을 선택하고요. 그다음 신표. 리턴 타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1번 방식을 사용하래요. 1번 방식은 문제 화면을 살짝 제가 크게 했을 때 네, 1번은 숫자 1번 방식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로 표시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요일을 월요일부터 어, 표시하겠다. 숫자 1로 표시하겠다 하시면 리턴 방식을 2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리턴 방식을 1번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숫자 1은 일요일입니다. 숫자 1은 일요일. 그래서 1번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7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음, 7은? 토요일이죠.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하니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1은 일요일, 2는 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표시해서 어, 1은 일요일이야, 2는 월요일이야, 7은 토요일이야 라고 게, 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1이면 일요일입니다, 7이면 토요일입니다 라고 어, 요일로, 한글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C3세를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하신 다음,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추주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더블클릭. 추주함수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하고요. 근데 추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추주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넘버, 추주함수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한데 그 숫자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숫자가 1이라면 저희는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요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가 2라면 월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월 1월 하수목 입력하실 때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탭 키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7이었으니까 토요일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지 함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한다라는 함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입일의 일과 탈퇴일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비 곱하기 가입 기간 곱하기 0.2%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은요. 가입일과 탈퇴일 사이의 날짜수이며 데이트 데이즈 데이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데이는 딱일 하나만 추출하죠. 데이즈는 두 날짜 사이 일수를 구합니다. 데이즈 함수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d a 입력하시면 데이즈 함수 선택할 수 있고 더블클릭 그다음 이 안쪽에 들어간 인수를 엔드 어, 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탈퇴일을 먼저 넣으시면 되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 요 커서 갖다 놓고 그다음 엔드 데이트 설명을 좀 보시고 탈퇴일 그다음 시작일은 가입일이라고 d 3과 c3을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탈퇴, 탈퇴일부터 가입일까지 어, 일수를 뺐더니, 257일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이 값에다가, 앞쪽에다가 곱하셔도 되고, 뒤에다가 곱하셔도 결과는 사실 동일합니다. 곱하기, 가입비를 곱하겠습니다. B3, 곱하기, 0.2% 곱하겠습니다. 라고 0.2%, 2%, .2%, 2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는 어, 순서를 바꾸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지 결과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이 데이트라는 함수 클릭하시고요. 시작 날짜에 개월수를 더한 날짜에 일년번호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 날짜에 개월수를 더해서 날짜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세를 클릭하시고요. 함수 이름 E5, 아, E 그냥 E 데이트. 첫 번째 E 입력하시고 데이트 더블 클릭합니다. 네,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 날짜. 먼스는 바로 왼쪽에 있는 B3에 있는 개월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어, 5월 5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짜는 8월 5일입니다라고 표시가 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음, 2호 먼스 함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짜에 개월을 더한 마지막 날짜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커서를 음, C3셀을 클릭하시고요. C3셀을 클릭하시고요. 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 함수 이름 E5 그다음 m o n t h 함수 선택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입니다. A3 셀을 선택하고, 그다음 월 개월수는 바로 왼쪽에 있는 B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실습하셨던 이 데이트와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데이트는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만큼 지난 5월 5일에서 8월 5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오먼스는요 어,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어, 해당 날짜의 마지막 날짜가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었을 경우에는 한달 전이 되는 거고요. 5개월 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된 간만큼 음,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날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워크데이 함수 선택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날짜에 날짜 수를 더한 평일 수를 적용한 날짜 1년 번호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시작 날짜에다가 작업 일수를 더하고 중간에 있는 공휴일을 뺀 음, 평일만 계산한 작업 완료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3을 클릭하신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워크데이 e, 어, 입력합니다. wor 워크데이 더블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시작 날짜, 두 번째 데이지를 물어봅니다. 작업일이 있는 어, B3을 선택하고 중간에 국경일이나 공휴일, 임시공휴일과 같은 일수에서 제외하고 싶은 날짜가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저희는 C3부터 D3을 선택하시고 아래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1년 1월 1일부터 130일이 경과한 날짜에서 중간에 있는 음, 주말과 공휴일을 뺀 지금 우리가 지정한 공휴일을 뺀 날짜의 어, 수를 계산해서 만료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음 날짜 시간함수 맞게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